봄녘 청초한 하늘을 마주하며 속초에 들렀습니다. 강원도 동북부에 위치한 속초는 여전히 청청한 하늘과 푸른 바다를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달이 찬 자정의 흑조와 노을을 생각하건대 정오의 동해는 다소 평온했습니다. 이 깊은 바다 곁에 오랜 전통을 지닌 서점을 찾아 방문했는데요. 바로 속초 문우당 서림 얘기입니다. 일단 과학책부터 잔뜩 골랐습니다. 작은 바구니 대신 영업용 카트에 얹어 두세 번은 오간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는 과학책장입니다. 저희 과학책장에서는 골목 책방과 함께 보육원의 어린이들에게 과학책을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 찾아온 골목 책방은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아주 깊은 역사를 지닌 문우당 서림인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84년이죠. 84년 12월 정도에 제가 제 군대를 제대하고 와가지고 제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복학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뭐 좀 해볼까 하고 생각한 게 아버님이 교직에 있다 보니까 책을 조금 접할 기회가 좀 있어서 그래서 우리 부친이 조금 아프셨거든요. 케어도 할 겸 해서 제가 서점 하나를 좀 차려주십시오. 근데 제대했으니까 뭐 돈이 있나요? 제가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서점을 한 5평? 한 7평 정도 시작한 게 오늘 이제 한 38년째 되는데 이렇게 컸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전국적인 유명한 서점이 돼가고 있고 또 되려고 노력하고 또 앞으로 더 크게 좀 이름 있는 서점으로 좀 남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5평 되는 서점을 저랑 결혼해서 뒤에 조그마한 창고가 있었거든요. 조금 늘리고 조금 늘리고 조금 늘리고 이렇게 늘리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게 또 40평 되고 1층만 하던 걸 2층까지 하고 또 이 집도 짓고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정말 작은 5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시작했던 서점이 아마 이런 두 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씩 넓혀가면서 오늘날까지 온 것 같은데요. 40년 가까이 서점을 운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손님이 아마 한 분씩은 꼭 계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어느 애기 엄마가 일부러 저한테 인사를 올라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아이한테 별로 해준 게 없는데 늘 문우당에다 갖다 놨대 얘기를요. 누군지 알겠어요. 근데 방학 때 같은 때는 출근할 때 데려다 놓고 저녁에 엄마 퇴근할 때 데려가고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좀 뭐랄까 뿌듯하다고 할까? 보람 있다고 할까? 그런 게 느껴지고 좋더라고요. 네. 아, 정말 그러니까 엄마가 내 아이를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는 내 아이가 가서 좀 책을 읽어서 얘가 똑똑해졌겠다 이런 마음만으로는 서점에 못 맡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서점은 내가 내 아이를 믿고 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따뜻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 문우당 서림이 이제 50년을 넘어서 100년 또 그 이상을 함께하게 될 텐데 두 분이 바라시는 앞으로의 문우당 서림 어떤 모습일까요? 글쎄요. 지금 제 책도 모든 물건을 인터넷에서 사고 제가 어제 뭐 매체를 보니까 이제는 인터넷도 아니고 모바일 시대로 다 이렇게 합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뭐 도자기 보고 그림을 보고 미술관 가듯이 아무리 세월이 발전해도 서점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서점을 와야 된다.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오지 않을 사람들을 오게끔 서점하는 우리 서점인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목표예요. 제가 하는 날까지는 아 서점? 그냥 책을 사고 파는 상업적인 공간 모델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서점에 와서 책을 고르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게 우리 문우당이 있지만 저 보는 곳에서 그걸 지향하는 걸 제 모토로 하고 앞으로 우리 문우당이 그런 쪽으로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이 코로나 전에는 저희 이 서점 공간에서 애기 엄마들이 그림책 보고 와서 토론도 하고 학생들이 와서 주말이면 글쓰기 수업도 받고 주부들이 바느질 공예도 와서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어려운 아이들 데려다 이렇게 1년 동안 악기 같은 거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연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문의가 들어와요. 당연히 문우당에서 하셔야죠. 5살, 6살 먹은 아이들이 삑삑 소리 나죠. 처음 배웠으니까 연주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층에 제가 있다 보면 손님들이 올라오시면 악기 소리가 완전히 뭐 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걸 하셔도 제가 저 입구에서 오늘은 애기들의 생애 첫 바이올린 연주회를 해요. 가서 박수 쳐주세요. 그러면 다 좋아하세요. 그것처럼 저희 집이
이 작은 도시에서 사랑방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걸 쭉 앞으로 해내가면서 더 속초 분들하고 한반죽이 돼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바람이죠. 네. 네, 두 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바람들 앞으로 이 문의당 서림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속초 문우당 서림에서 디렉팅 역할을 맡고 있는 이혜인이라고 합니다. 네, 디렉팅이라고 하면 좀 정확하게 어떤 일을 맡고 계신다고 보면 될까요? 좀 말이 모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직역을 하자면 이끌고 방향을 지시를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서점은 이제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서점 식구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해서 어떤 조금 더 앞에서 제 의견을 잘 정리를 해드린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디자인도 맡고 있어요. 제가 디자인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아이디어들을 구현하는 일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우당 서림의 디렉터이자 또 여기 창업주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또 따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이 문우당 서림에 뭔가 힘을 보태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으실까요? 딱 한 꼭지만으로 딱 계기가 정리되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좀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할 때쯤에 부모님은 이제 서점에 어떤 변화를 좀 주고 싶으셨는데 그 변화를 실현시키기가 좀 막막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마침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관련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야금야금 도와드리긴 했어요. 근데 와서 조금 도와줄 수 없겠니? 라는 요청을 주셔가지고 이제 원래는 외관을 고치는 작업, 일종의 건축 디자인의 일부를 참여하고자 왔는데 있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고 또 직접 구현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그 변화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요즘에 여행하면 먹방 투어 이런 것처럼 서점 투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문우당도 속초에 왔을 때는 꼭 들려야 되는 서점 중에 하나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지금 현재 문우당을 찾는 분들도 속초 분들도 계시지만 그 외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확히 저희가 뭐 하루에 방문 인원 수를 통계를 내거나 모든 분들의 데이터를 알 수는 없는데 이제 구두로 말씀을 나누면서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궁금해서 설문조사 같은 걸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오시는 분들의 생각을 적는 그런 설문조사였는데 그때 오신 그 지역구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도 평소에 좋아했던 뭐 지역들 부산이라든지 여기서 굉장히 먼 도시들, 뭐 해남, 통영 이런 곳에서도 오시는 걸 보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도 들긴 하는데 아 조금 더 잘해야지, 저희가 잘 다듬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대형 서점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또 인터넷으로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골목 책방을 운영을 하시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떤 대형 서점들과는 이러한 차별점을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지점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요. 주변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또 이제 서점을 꿈꾸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고민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점을 고쳐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예 새로 짓는 개념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꼭 여기랑 다르게 해야지가 포인트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희답게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만의 환경도 있고 이곳만의 시스템도 있고 이곳만을 찾으실 수 있는 손님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만이 할 수 있는 강점,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우선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나온 결과물을 보시고 아 이거는 다른 것과 다르다 라는 반응을 그 후에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문우당 서림에만 있는 것 이런 것이 있다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서점은 1, 2층으로 공간이 나눠져 있어요. 이제 옛날에 지었다면 사실 편할 수 있는 뭐 승강기를 이렇게 했겠죠.
네, 저희는 계단 형태다 보니까 사실 계단 오르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리도 아프고 불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덜 힘들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계단 벽면에 서가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오시는 걸음이 좀 덜 힘드시려면 천천히 걸으시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천천히 걸으시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볼거리를 두면 천천히 오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책 읽을 때 밑줄을 긋거나 좋은 문장 이렇게 적어주면서 읽거든요. 나중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 책, 그 문장을 읽었을 때 또 다른 감상을 느끼는 것 자체가 독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에 오셨을 때 그런 경험도 느끼셨으면서 그 서가 벽면에 좋은 글귀들을 편집을 해서 모아놨어요. 그럼 오신 분들은 내가 왔을 때 좋은 문장을 하나라도 더 만날 수 있는 그 경험이 계단을 오르는 그 힘듦을 좀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서점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로 꼽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요? 저희 서점에서 책 구매하시면 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드려요. 그냥 어떤 결제만 딱 하고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질문을 드려요. 어떤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도서 담아가시는 봉투들을 그냥 일반 봉투가 아니라 이렇게 책갈피 비슷한 모양으로 봉투 포장이 꼽혀져 있어요. 봉투가 한번 쓰고 버려지는 어떻게 보면 낭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책갈피를 결합한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럼 손님은 오셨을 때 이제 원하시는 봉투를 골라가실 수 있는 그런 취향을 고려를 할 수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봉투가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것 대신에 그 갈피로 또 한번 활용이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제공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이 아무래도 과학책의 가치를 좀 널리 널리 알리고 싶은 그 바람에서 나온 채널이기 때문에 이 과학책을 어떻게 하면 많이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서점에 갔을 때 이 과학책을 찾는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책들보다는 조금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던가요? 보통 그럴 수 있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한 분야만을 집중하는 서점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장르를 다루는 점에서는 다른 것보다 더 높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만의 어떤 과학 코너를 진열하는 방법이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저희만의 경험을 토대로 좀 다듬고 있는데요. 일단은 책장 규모가 좀 칸수가 여러 칸이에요. 저희는 이제 예전에 있던 서점이다 보니까 속초에서 다른 책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셨을 때 내가 찾는 책을 한 번에 찾게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서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책을 많이 다뤄야 되니까 아무래도 책을 많이 꼽을 수 있는 벽서가가 많긴 해요. 벽서가는 일단 저희가 생각한 기본적인 분류, 손님들이 찾기 쉬운 분류대로 나눠놨어요. 일반 과학, 화학, 물리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대신에 때에 따라서 저희가 소개하고 싶었던 장르나 주제가 있다면 그런 책들만 따로 모아서 이제 서가의 큐레이팅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한때는 이제 창의성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창의성과 관련된 책들을 모아두기도 했었고 어떨 때는 지구의 환경과 관련된 책들을 큐레이팅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큐레이팅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좀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책을 펼쳐보다가 좀 더 과학책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어떤 사다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전에 부탁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과학책 중에 두 권 저희한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추천을 해주세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두 권 먼저 한 권 한 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책인가요? 이거는 이 책이에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학자이시기도 하고 물리학자이시기도 하고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네. 작가이신 분인데 김성옥 박사님이 네. 지으신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이에요. 사실 이 책 말고도 여러 책을 쓰시긴 했는데 저는 이 책이 이 작가님, 저자님의 처음 접한 책이었어요. 저도 사실 서점에 있지만 과학책을 아주 즐겨보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뭔가 과학책 하면 그 무게감도 느껴지고 맞아요. 또 저는 문과였거든요. 네. 그 이과가 아닌 이상 좀 어려운 벽 같은 게 느껴졌는데 큰 부담 없이 읽기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물리학, 어떤 지구과학에 관련된 거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풀어낸 책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지만 어떤 지구에서 발생되는 현상을 우리 실생활에서 느끼기에 이렇게 느낄 수 있다
라는 점으로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쓰셨어요. 그래서 에세이를 읽는 느낌으로 보시기도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주변 지인들한테 특히 어떤 친한 관계가 시작되는 사이에서는 이 책을 많이 선물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어떤 관계를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책이죠? 두 번째 책은 에드워드 윌슨의 창의성의 기원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솔직히 말하면 표지가 예뻐서 처음 접하게 네. 됐어요. 처음에 저는 이 책이 과학이라는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몰랐어요. 표지 디자인만 보고 뭔가 에세이나 시집일 것 같아서 꺼내들어서 읽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말 그대로 창의성이 어디서 기원이 된 건지 어떤 창의성, 인간의 생각, 인류의 문화에 관련된 그런 기원을 따라가는 책인데요. 어떤 팩트, 사실을 학습하기에도 좋은 책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자분의 문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중간중간 끊어 읽어도 좋을 만한 책인 것 같아요. 뭔가 책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좋은 책도 있고 내가 아무 페이지나 펼쳤을 때도 와닿는 책들 있잖아요. 저는 이 책은 좀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냥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짬 나는 대로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닐 때 그럴 때 읽기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두 권의 과학책을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한 큐레이터님이자 디렉터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처음에 과학을 좀 어려워했던 성인들도 과학책에 좀 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이 서점을 찾는 많은 분들 중에서 과학책을 어려워했던 분들께 좀 과학책에 재밌고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의 골목책방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나만의 골목책방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어떤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서점을 가꾸는 일은 책을 보는 일과는 또 다르니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책들을 어떤 한정된 서가에 모아두고 또 소개하는 일들은 별개의 일인 것 같거든요. 쉽지 않겠지만 또 그 일을 저희처럼 놓지 못하시는 거는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보시는 분들이신 거고 또 서점에 있으면서는 굉장히 재밌는 경험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을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싶어도 듣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어떤 서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보다는 자신만의 굉장히 개성 어떤 색 이유가 분명한 서점들이 생기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건강한 어떤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고 싶을 만한 서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저도 또 많이 다닐 거고 저희 서점 많이 갖고 나갈 테니까 서점이라는 문화 자체가 서점을 다니시는 이런 습관들이 어렵지 않고 쉽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문우병 서림의 이혜인 디렉터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문우병 서림에서 구매한 100권의 과학 책들을 보령 육아원에 기부를 할 예정인데요. 아마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우리 또 이 문우당의 그 도장들이 하나하나 또 네. 찍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과학책을 보면서 이 과학에 대한 어떤 이해도와 애정도 날로날로 커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이야기 전해주신 문우당 서림의 이혜인 디렉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렁크 가득 구매한 과학책들을 싣고 급히 서울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책들의 면제에 사인해주겠다고 한 어느 셀럽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봅슬레이 국가대표 강한 선수입니다. 그는 보육원 출신으로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지만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며 심지어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름 그대로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선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과학책장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봅슬레이 국가대표 강한 선수입니다. 강한이라고 합니다. 지금 봅슬레이가 한참 좀 훈련할 기간인가요? 어떤가요? 그쵸, 이제 3월 달에 이제 시즌이 다 끝나고 지금은 이제 비시즌이라 몸 관리하고 그런 이제 시즌이라고 네, 지금 이제 시즌 끝나고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이제 과정인데 네. 저희가 듣기로 저희랑 인터뷰 일정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얼마 전에 조금 부상을 당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진 않고요. 네. 수술을 해야 되죠. 그래도 뭐 운동선수라면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 부상입니다.
그럼 이제 심한 부상은 아니고 이제 간단한 수술 통해서 조금 이제 치료를 하면 그래도 금방 괜찮아지는 건가 봐요. 뭐 안 나는 건 아닌데 발목 수술 두 번이나 했었고 이제 세 번째 수술이니까 지금 뭐 더 강하게 수술하자. 괜찮아지겠죠.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와의 약속을 위해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학책장은 이제 과학책을 100권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네. 보육원에 기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한 선수께서도 보육원에 계실 때 어렸을 때 좀 책을 봤던 기억이나 혹은 책장에 책이 꼽혀 있었던 걸 봤던 기억이나 어떤 책과 관련된 그런 기억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책은 이제 공부방 그런 데 가면 다 책들이 모여있는데 뭐 무슨 책이 있는지는 네. 잘 다 동화책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원피스 그런 책들이 다 있고 과학 그림책, 과학책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아무래도 네. 책들이 많이 있긴 했었지만 뭐 동화책이 네. 좀 비중이 많았고 어린 아이들이 많이 보는 그런 네. 책들이 주로 많이 있었죠. 어떻게 어릴 때 책 읽는 거 좀 좋아하셨어요? 아니 저는 책을 한 글자도 보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다른 아이들 중에서는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공부방에서 책을 더 좋아하고 많이 본 친구들도 그쵸, 있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책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보육원에 좀 책을 기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동화책들은 아무래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과학책들이 좀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자라난 아이들이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해주고자 이 과학 어린이 책들을 좀 많이 많이 기부를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이제 3회째 촬영을 하는 건데 역시 이번에는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문우당 서림이라는 책방에서 과학책 100권을 저희가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곧 기부가 될 텐데 보육원에 있는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후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후배 동생들에게 어떤 응원의 한 말씀 역시 카메라 보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힘든가 고난과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자라주는 후배 어린 아이들에게 일단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책을 보면서 마음의 치유라던가 책을 읽고 안정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른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네, 작년에 이제 여러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강한 선수가 소개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방송 이전과 이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운동선수로서의 강한은 변하지 않았고 이제 인간의 강한으로서는 많이 변함이 있었죠. 일단 사람들이 알아도 보고 이제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느껴지고 그만큼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더 멋진 인간 강한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지금 열심히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 강한으로서 내가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힘도 나셨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대표 강한 선수로서 내가 이런 응원과 힘을 받아서 꼭 좋은 결과로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도 좀 같이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부담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내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국민들한테. 제가 무조건 올림픽 금메달을 따겠다는 거는 당연히 목표가 아니고 그거는 꿈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다치고 제가 오랫동안 이제 운동선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국가대표 강한으로서 봅슬레이 선수로서의 꿈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 사람 강한으로서의 꿈 이렇게 각각 꿈을 여쭤볼게요. 일단 국가대표 강한으로서 이제 봅슬레이 선수 강한으로서의 꿈은 당연히 모든 운동선수가 다 한 가지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올림픽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게 운동선수의 꿈이라고 하면 반대로 인간 강한으로서의 꿈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저로 인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죽었으면 아 이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지냈다라는 말을 듣는 이제 인간 강한이 되고 싶은 거죠. 네, 봅슬레이 선수 강한 그리고 인간 사람 강한으로서의 꿈 이렇게 두 가지 모두 꼭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거 카메라에서 아까 상준이 여기서 올라와서 얼굴 엄청 크게 했어요. 괜찮아요. 진짜 크게 나왔어요. 잘했어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국가대표라고 하시니까 네. 아이들이 네.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선수가 사인을 해준다는 거에 엄청나게 큰 기쁨을 표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유튜브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요즘 또 콘텐츠 제작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요.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시설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꿈과 희망의 모델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여기서 많이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전국적인 시설이 6.25 전쟁 고아 시설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고아인 아이동들은 없고요. 다 연구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아동학대로 되는 아동들이 많고요.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저희에 들어오면은 우선적으로 심리적인 부분을 저희가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는 있는데 뭐 그렇게 마음을 열기까지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는 선생님들도 다가가기가 먼저 이렇게 선뜻 상처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이제는 저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저희 아이들이 착하다 보니까 네. 네, 먼저 이렇게 다가와주는 친구들이 많아서 다행히도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을 많이 찾고 있고요. 지금 아마 PD님께서도 보셨다시피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놀다 보니까 또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도시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또 시골에 대한 장점이 또 있거든요. 네. 공기라든지 또 뛰어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런 부분에서 또 정서적인 안정을 찾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시설이다 보니까 뭐 신체적으로 아픔을 갖고 있거나 이제는 조금 어디 불편한 아동이 있게 되면은 저희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이제는 전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심리적인 심리안정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또 그런 심리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치료재활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원장님께서 자리에 계셨다면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집은 제일 편한 안식처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는 집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편한 곳으로 이렇게 그런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 원장님께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임상심리 상담원 선생님이 계셔서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오래 치료라든지 이제 상담실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 상담실을 이용해서 필요시 저희 선생님께서 바로바로 상담을 해주시고 아이들한테 이제 필요한 치료라든지 전문가적 치료는 외부 강사로 지금 말씀해주신 음악 치료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기타라든지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지역 관내의 심리 상담 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미술 치료라든지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채굴림이라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충남 사회복지협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충남 저희 이제는 지역 내에서는 저희와 다른 시설 한 곳이 이렇게 컨테이너 형식의 도서관을 지원받게 돼서 아이들도 맨 처음에 카페가 생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기 앞에 테라스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다 보니까 도서관 이렇게 이용하기에 아이들이 더 접근을 친근하게 할 수 있고요. 책이라는 딱딱함보다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그런 느낌의 도서관을 이렇게 지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채굴림에서 도서까지도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한 일들을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이 또 지식적으로도 함양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관내 후원자분께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쪽에 보시면 책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성비는 남자 아이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미취학하고 초등학생 그 비율이 훨씬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중고생은 뭐 3명, 5명 이렇게 있는데 대학생까지 이제 거주를 하고 있어요. 대학생 아동 같은 경우는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설에 주말에 온다든지 방학을 이용해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전국적으로 아동복지 시설이 뭐 후원이 많은 것도 있고 후원이 적은 것도 있고 이렇게 보조금은 똑같이 아마 받으실 거예요. 뭐 그런 비율에 대해서 이제는 뭐 시마다 도마다 이렇게 틀릴 텐데 그 저희 같은 지역은 지역의 뭐 특성상 그 이유를 따지자면 뭐 큰 기업체가 있다라든지 뭐 공기업이 있다라든지에 따라서 후원을 받는 그런 비율이 조금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게 서울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저희 같은 지방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후원의 비율이 뭐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는 서울 쪽에서도 아동 이런 학대라든지 사건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에서도 저희 이제는 지방까지도 입소 의뢰가 오기도 해요. 심지어 그쪽에서 온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입소 비율이 많다 보니까 예, 시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초부터 이제는 너무 급격하게 격상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몰랐어요. 아, 예, 그랬는데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서 아이들의 외부 프로그램은 모두 다 이제는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도 아이들 뭐 캠프라든지 그런 걸 다른 지역에 가는 경험을 줄 수 있고 깨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아이들 뭐 자립 프로그램도 직접 계획을 짜서 다른 지역을 간다든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를 체험한다든지 이런 게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나 저희는 일반 가정 같지 않고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 내에서도 뭐 한두 명 계속 터진 코로나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모든 업무들이라든지 병원을 급하게 간다거나 그런 거 이외의 활동은 또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로서 아이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뭐 나간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활동이 못하다 보니까 좀 답답해하는 것도 있고요.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뒤편에서 캠프를 직접적으로 뭐 텐트 치고 여기서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도 아이들이 좋아해줘서 예, 고마웠는데 근데 밖으로 더 나가는 건 활동적인 부분이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과학책이라는 접근성은 아이들한테는 조금 딱딱하고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는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독서적인 환경이. 그래서 저희 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아마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독서 뭐 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조성을 해주셔서 이제 아이들한테 책에 대한 접근성을 조금 더 가깝고 친근하게 만들어주고는 있는데요. 자신들이 이제는 관심 있는 책 분야를 서서히 성장을 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소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책이라든지 아이들은 커가면서 자기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확고해지다 보니까 책을 저희가 이런 게 후원이 들어왔어 한번 읽어봐 권유를 해주지만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해서 읽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 저는 과학은 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큰 성장하고 고등학생 뭐 대학생 아이들은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뭐 철학적인 부분을 읽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부분을 도움을 받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뭐 강제적으로 권유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입소해서부터 이제는 퇴소까지 기간은 거의 만 18세에 퇴소라고 정해져 있지만요. 대학교에 가게 되면 대학교 연장으로 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의 목적은 원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자립을 목적으로 저는 시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 15세에서부터는 만 17세까지 저희가 자립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취학 아이들도 일상생활 기술로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그리고 밥 먹고 뭐 또 양치하고 세수하고 이불 정리하고 이런 것도 자립의 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포함을 시켜서 15세부터 이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자립 계획을 해본다든지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현실적으로도 아이들이 여기서 단체 생활을 하다가 혼자 나가서 살게 되면 처음에는 자유롭고 재밌고 즐거운데 점점 고독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외로워요, 외로워요 선생님 이렇게 전화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립을 하면서 자립적 자금 5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지만 또 이제는 나라에서 주거지원 사업을 계속 해주고 계셔가지고 뭐 건설임대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자립을 해서도 성공을 하게끔 나아가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퇴소하면서 500만 원 전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미리미리 다 이렇게 해주고는 있거든요. 경제교육이라든지 퇴소를 해서도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지원사업을 또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으로 저희도 인스타를 활성화하면서 거기도 올리긴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입양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이 입양에 관련돼서는 뭐 해당 사항은 없지만 그거는 조금 강화되어야 본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뭐 그런 절차들이 현재까지도 잘 마련이 돼 있어서 진행이 됐겠지만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저희 아이들도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이 세월호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 세월호에 대한 분경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회적인 사건들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 돼요? 오, 책. 알겠어요. 네. 자전거 타고 가요. 네. 이건 아니고 그냥 카메라. 오빠 빨리 와봐. 여기 드론 있어.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해? 이따가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나면은 이거 다 우리가 선물로 주고 갈 거예요. 진짜요? 이거 다 재밌게 보세요. 다 이거 네. 봤어요. 진짜? 학교에서 받아줬어요. 비닐봉지 잡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코끼리. 이거 코끼리 죽어요. 고통스럽게 죽죠. 나도 이제 볼래. 고장 난다. 나도 보여. 아 알았어. 아 니 때문에 어떻게 됐잖아. 뭐해? 아 얘 때문에 자꾸. 나도 여기 안 친구 있잖아. 잠깐만. 나 지금 재난 아까잖아. 안 본다. 야, 너 그럴 거면 보지 마. 이렇게 말씀드려. 누구지? 됐다. 아. 됐지? 어, 되게 신기하다. 근데 왜 우리는 말씀. 아, 왜 그래, 자꾸. 야. 아, 누나. 얘 혼자 놀라잖아. 이거 네 거 아니야. 가, 그럴 거면. 야, 오늘 소풍 갔다 왔대. 왜 벌써 39%야? 아이패드 내 친구들. 보기만 하자. 엄마가 가까이 있지 말. 뭘? 이거 만지면 안 돼. 근데 성준이 만져.
근데도 아니고 아까 아저씨가 애들 만족을 갖고 오라고만 해가지고 내가 갖고 오기만 했지 난 만지진 않았어. 그럼 내가 이거 미는 척 할 거야. 티 안 나! 얘들아 조용히 해. 벌써 50. 38%야. 선생님. 선생님. 아예 꺼졌나? 잘 켜봐. 엄마 아직 꺼. 됐다. 이거 배터리 빨리 나가네. 그래가지고 아까 40%였는데 달았어. 나 다른 거 봤어. 어디? 아 숫자 없어지는 거? 보기도 안 돼. 우리 이거 없어지긴 해. 빨리 찍자. 짠따따따따 뭉뭉뭉. 이걸로 탈핑이 안 돼. 찍을 수 있는데. 땡땡이 틱톡 찍을래? 난 내가 어제 그거 터트려서 미안해. 나도 우리 1학년 2반인데 찍을래 틱톡 지금? 그래 이걸로 세상에 소리 질러하는데? 싫어 내 맘이야. 이거 내 폰이잖아. 세상이야. 이거 먹을까? 똥 찍찍어. 세상에 소리 질러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배터리 또 달았다. 여자가 되어달라고 눈부셔. Oh, we so much. 내가 널 지켜줄게. 책이 재밌게? 찍자. 우리 이거 찍자. 아 못생겼어. 얘 찍자. 찍자. 그래. 시. 코끼리가 봉. 나 이거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 주셨어. 코끼리가 봉지가 코끼리 잡아먹었어요. 이거? 이번에 뭐 찍을래? 야, 똥추야 일로 와봐. 내가 제일 재밌는 거 알려줄 거 하나? 아니. 너 찍을래? 어. 일로 와봐. 일로 와. 네가 세상에 애미가 여러 명이라면 해봐. 오케이. 아, 알겠어. 팔도. 하나 둘. 이 찍자. 얘랑 같이 찍. 듀엣. 인터뷰 재밌는 거 얘기하기. 질문하는 거. 엄청 재밌어.
재밌었어. 너 몇 살이야? 이거 진짜 신기해. 혹시 여기 애들 그러면 안 되거든? 다시 찍어야 되잖아. 그치, 저쪽으로 가자. 아, 네. 여기 왔어.